이걸 좀 봐야 되는데 하수 김윤우 선생은 정말 눈물 나서 막 읽기가 막 그 정도로 애처롭습니다. 하수 선생님. 예. 전라도에서는 가장 인정해주는 분 아니에요? 아니, 전국적으로 대단하죠. 아, 그러니까 예. 그저 최고죠, 최고. 예. 예, 최고죠. 아까 그 성리학 설명하시면서 그 성리학이 이제 세관과 출세관에 다, 세관을 넘어서 출세관까지 올라가시죠. 다, 예, 예. 노장철학은 그 출세관과 성리학 경계선에서 출세관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예. 세관에서 출세관인데요. 출세관에서는 여긴 아직 한계가 있는 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다고요. 출세관에서. 그래서 여기를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출세관. 예. 예. 출세관에서 하나 더 벗어나면 이제 목표가 있고 진리가 뭔지 알고 그러면 이제 이 출세관의 이 삶의 방식하고 세간의 삶의 방식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외형은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걸 다 초월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런 굴곡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명생은 여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다 노장은 이렇게 꿰고 있는 거고요. 유학은 여기서 여기까지 꿰고 있는 거.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출출세간 이거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에덴의 동산이죠, 거기는. 아까 유학과 기독교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예, 현실에서 출발해서. 불교와 노장철학은 불교. 현실을 부정해버려. 예, 그 차이가. 예. 그럼 저기, 그 유학자원의 교수님들도 많잖아요. 예. 강서를 교수님밖에 없어요? 예? 사상적 강서를. 강서를 한 분은 교수님께서 제가 석사 때 강서라고 뭐를 했거든요. 사상경도 쓴 거이고 강서를 그 유학계 교수들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리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요. 특징이 있는데 저도 정리를 잘 안 했는데요. 정리의 천재가 일본인입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엄청나게 단련을 다 당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한국 사람 이렇게 사람 두들겨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는 일본에 가서 훈련 받는 게 최고입니다. 예. 처절하게 거기서는 막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근데 교수님 저기 일본 유학 가실 때 대만을 안 가고 왜 일본으로 가셨을까? 대만 갈 돈이 없었죠. 대만을 가는 게 좋은데 일본에 이제 형님 계시니까 빌붙으러 간 거죠. 그 형님한테 그냥 빌붙어가지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돈 정말 없었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노장 철학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막 이 세상을 우습게 알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자기가 그 이런 그런 그 이 방황 이게 철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꼭 있어야 철학이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그냥 모범생으로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철학적이 안 되더라고요. 사서삼경 읽어도 철학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사춘기 때 방황하고 이런 게 굉장히 철학에는 그게 하나의 그름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방황을 하는 게 아닌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보통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하는데 대학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조금 하다가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이래가지고 대학교 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버리면 이미 또 좀 늦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딱한 것이 방황은 왕창 그걸 해야 인생을 맛을 보는데 이 대입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우리한테 청소년한테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올가미가 돼가지고요. 인간을 그만 피폐하게 만들죠. 청소년한테 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지금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런 학생들이 좀 그래도 제 길로 가죠.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못 견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할 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걸 알면은 가만 놔둬야 되는데, 그걸 막 꼼짝 못하게 이렇게 쥐죠, 이제. 틀어막아가지고. 그래서 방학을 푹 해버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걱정을 해가지고, 저는 부모가 시골에 계셨으니까 괜찮았는데, 한 집에 계셨으면 그거 큰일 나죠.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 집에 가서 한 달씩 살고 이랬으니까, 부모가 옆에 계셨으면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시절도 계셨어요? 예? 그런 시절도 계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랬습니다. 3분의 1은 결석하고요. 그랬었죠. 조금 늦었네요. 네. 중3 때. 그랬어야 됐는데, 하여간 뭐, 중3 때 하셨구나. 아이고. 그 경험이 굉장히, 지나고 보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인데, 그게. 아, 그 인생이 제일 암울. 예, 암울하죠, 그때가. 저는 방학을 한 번 못 있거든요. 예. 국내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저기, 하나 안 빠뜨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래서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하시죠, 뭐, 지금. 방황이 시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방황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학계 태도가 되신 겁니다. 아이고, 태도는 무슨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유학하면서 장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거기에 심취하고 막 그랬었죠. 하수 김인우 선생 정말 처절한 분인데, 하수 김인우 선생이요. 전라도 장성 분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나셔서, 그, 성균관에 와서 퇴계생을 만났는데, 성균관에서. 퇴계생은 좀 남달라서, 그때도 성균관에 온 학생들이, 그, 대부분은, 과거시험 보려고 해요. 목표가. 그러니까 과거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욕심 많고 하니까 느절한 소리 해쌓고,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문제 뭐 나왔더냐, 뭐 이런 건데, 퇴계생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혼자 이제, 뭐, 혼자 있다고. 그게 하선생이 같이 붙어가지고, 둘이만 같이 어울렸습니다. 8살인가 차이가 나는데, 절친한 두 분이죠. 그래서, 그, 그런 이제, 독특한, 그런 분인데요. 그 하선생은 그래서 그릇이 워낙에 커서 천재로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저기 목사라 그러나요? 그 전라도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선을 만나보고 야, 큰 그릇이다. 앞으로 크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9살 때 기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 9살 때 기준이 남향에 내려왔을 때 하서의 명성을 듣고 하서를 만나본 뒤에 참으로 기특하다.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자가 나중에 인종인데요. 인종.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그 세종이 돌아왔다. 막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태평성대가 될 테고 성군이니까 성군을 보필할 뛰어난 이제 신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인종이 세자니까 그 세자의 뛰어난 신하가 되기 아주 걸맞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과연 그대로 성균관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자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자가 그 인종인데요. 너무나 이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완전히 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없이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요. 세자가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 솜씨, 자기 솜씨를 아무한테도 안 보내줬는데 묵죽을 그래가지고 하서한테 하사를 합니다. 묵죽을. 이거
많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바위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그 하수 묵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피람수원에 가면 그 하사받은 묵죽이라고 해서 그것만 따로 보관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크진 않은데 그게 경장각이라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성원에 없는 가다 보면 경장각이라는 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그 묵죽을 보관하는 그걸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인종의 작품을 직접 받아서 소장하는 이런 분인데 거기에다가 제시를 써라. 그림에다가 이렇게 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34세 때인데 이렇게 썼다고요. 근지 전력 진정미.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 가지, 또 마디, 이파리 이런 게 이제 대나무가 있고 한데 그 대나무가 그렸는데 정미함을 다했다. 정미함을 다했다는 것은 가장 정미하다 이런 뜻인데요. 극고명 진정미인가? 아, 도중룡이죠. 극고명은. 하여간 정미함을 다했다라는 것은 하늘 작품이라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하늘 작품이 꽤 보이는데 저 뭐 석굴암 이런 데 가면 본존불상 이런 건 인간의 작품 같지 않고 말이죠.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것도 아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확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늘이 만든 작품 같은 그래서 진정미라는 말이 이 그림이 보니까 아 하늘 작품 같아. 바위 부스의 마음은 우주를 꿰뚫었고 이렇게 제가 번역했는데요. 석우정신, 바위 친구의 바위 버스의 정신은 제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거기 가봐도 그 경장각에도 이렇게 딱 번역을 바위 버스의 마음은 범위 안에 있고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범위 안에 있다. 이게 한 우주를 꿰뚫었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1년이라고 하면 그냥 1년 아닙니까? 1년. 1년인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이게 칸막이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간이 이제 편의상 이렇게 칸을 쳤지 원래 칸막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봄이라도 여름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인간이 이렇게 쳤으니까 이게 범위라고요. 범위. 그러니까 봄은 사람이 보면 봄은 봄이지 이건 사람이 보는 거고요. 진리를 알고 보면 아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편의상 범위를 정한 거지 범위 없는 거야. 그걸 꿰뚫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1년이냐? 아니죠. 작년하고 내년하고 칸막이 없잖아요. 근데 작년, 올해, 내년 이것도 범위를 정한 겁니다. 인간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범위를 편의상 정했지만 사실은 그 범위는 없는 거다. 그 관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위, 벗, 정신은 범위 안에 있고 이럴 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범위는 인간이 정한 것 뿐이고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범위 안에서 바위지. 인간이 정하지 않고 보면 바위의 본질이 뭔가요? 바위의 본질이. 이게 우주지 뭐. 그죠? 모든 건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물이 있고 여기 얼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얼음은 물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물 A, 물 B, 이건 인간이 정한 범위죠. 그러니까 바위라고 한 것은 인간이 정한 범위 안에 바위가 있을 뿐. 범위 안에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걸 알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바이버스의 마음은 우주를 꿰뚫었고, 그러니까 이 인종이 그린 이 그림은 이게 우주의 모습이지. 우주의 모습이라고요. 왜? 인종이 그런 우주의 마음과 하나로 통해 있는 분이라서 그분의 손에서 나온 건 다 우주를 표현해 놓은 거다. 그래서 우주를 깨뚫었고 거룩한 마음 조화옹을 닮았으라. 시각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성신은 이제 인종의 마음이죠. 인종의 마음이 조화하고 똑같구나. 조화가 하늘이거든요. 조화옹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자는 조화웅을 닮았구나. 이제 하느님 같구나. 천지와 하나 되어 어긋날 일 전혀 없네. 일단 천지. 천지와 한 단락이라는 거죠. 하나, 한, 고, 단은 한, 한 단, 두 단 할 때 천지와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늘이 어길 일이 없습니다. 세자가 하는 일은 하늘이 안 어겨. 왜? 하나니까. 오묘한 철학입니다. 이, 저, 이 시를 보면, 아, 그 하스생이 보통 철학자가 아니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하스 후손들한테 제가 번역한 이 번역으로 그 바꿔야겠습니다. 그건 거기 가서 보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의미가 아무런 그 읽어도 그런 이제 느낌이 없이 번역을 해놨죠.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철학자는 꿈이 생긴다고요. 아, 내가 이 하스생을 모시고 천국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오면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원래 천국이었으니까. 제일 첫 번째 꿈은 뭐냐? 내가 하늘 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늘 되고 싶었냐? 원래 하늘이었으니까. 원래 하늘이 아니면 하늘 되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고향이 저기 보이면 내가 고향에 가고 싶은 건데, 고향을 까막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은요, 멀리 떠나서 고향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원래 내 모습인데.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모습을 회복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하늘하고 연결된 사람이니까 이 세상도 천국이어야 되는데, 현재 아니다. 그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꿈을 한국 사람은 갖고 있는데요. 여건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임금님이 지금 세자인데, 임금 되면 이거는 기회가 왔다. 자기도 이제 꿈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 동궁전에 불이 났습니다.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수상하다. 세자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 상소를 합니다. 그걸 뭐 세자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상소는 못하죠. 그걸 잘 그 이 잘 처리해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통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세자의 엄마는 죽고 지금 왕비는 그 동생 이제 나중에 명종이죠. 동생의 엄마입니다. 그 문정왕후가요.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지 아이 임금시키려고 이제 그 불을 지르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지금 옥과 현감으로 가 있었는데요. 인종이 이제 왕이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 임금 수락관에서 음식 관리하는 역할을 자기가 자원을 하는데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지만 다시 옥과현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죽었다는 소식을 받은 거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 하스가요. 하스는 7월에 인종대왕의 승하 소식을 들었다. 하스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소생한 뒤에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요. 옥과 현감 그만두고부터는 벼슬한 적이 없고 서울에 간 적이 없습니다. 크나큰 좌절이었죠.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스는 문정왕후에 대한 비난을 무왕의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왕이 뭐라고 했냐면 황탄하고 음탕하여 폭정을 써서 호시탐탐 야욕만 마구 부려라. 이게 이제 무왕이 그 달기라고 하는 여자 그 누군가요? 달기가 누구였더라? 주왕이었나요? 네. 그 달기 때문에 이제 나라 망치게 됐는데 그걸 꾸짖어서 무왕의 그 심정을 지금 문정왕후에 빗대가지고 읊은 겁니다. 황탄하고 음탕하여 하며 폭정을 써서 호시탐탐 야욕만 마구 부려라. 궁실 사치 의복 사치 극에 달하고 유독 그 계집말만 달게 여겼네.
그 계집은 달기였지만 사실은 문정왕후를 빗댔다. 인종을 생각하면 야속하기도 했다. 문정왕후에게 거스르지 않고 효도하여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었다. 하선은 인종의 그러한 모습을 태자 신생을 빗대어 읊었다. 그 춘추시대 때 진나라에 헌공이 있었는데요. 진나라에 진짜가 이거 맞죠? 갑자기 진 갑자기 진짜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건가요? 앞에 밑에 하나 각 밑에 하나 밑자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하여간 그 진나라 헌공이 그 여의라는 이제 부인이 있는데 여의가 자기 아들 임금시키려고 이제 왕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첫째 왕자가 신생이라는 왕자인데 효자입니다. 이 왕자가요. 그래서 이 효자를 죽여야겠는데 그 헌공이 너무 신뢰를 하니까 여의가 이제 술술을 부린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신생한테 그 태자 왜요? 이러니까 꿈에 너희 엄마가 나타났다. 제사를 좀 지내드려라. 그럼 제사 지내드려야 되잖아. 그럼 제사 지낸 음식을 아버지한테 갖고 와야 되잖아. 제사 음식을. 그 이제 독을 넣은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 임금은 그 식사를 할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를 불러서 밥을 이렇게 떼주니까 개가 죽어버리거든. 태자가 이게 자기 왕 되려고 이게 좀 이상한 꾀를 부린다고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이랬더니 그 아버지가 태자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날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앞산이 있거든요. 태자야 내 따로 가자. 이래가지고 앞산에 가니까 이제 왕이 보이잖아. 부인하고 왕비하고 태자가 이렇게 같이 가네. 근데 갑자기 태자야 내 치마 속에 벌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벌 잡아야 되잖아요. 치마를 어디요 어디요 이러니까 왕이 보니까 진짜 저거 좀 이상하다. 제가 정말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었더니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여의거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편하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이냐. 그럼 외국에 망명 가자. 그러면 내가 망명을 가면 온 세상, 온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다 알잖아. 그럼 어떡해.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신생이.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걸 신생하고 저 인종도 피할 길도 있었는데요. 그냥 뭐 죽는 거죠. 뭐. 자기 엄마가 당신 독살하려고 한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신생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신생을 왜 공자가 그거는 신생이 나빴어.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 안 했다고요. 그것도 또 속상해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의미가 있다 이래서 그 시를 쓴 겁니다. 도피할 곳 없다 하여 앉아 주거니 내 역시 그 공손이 불만이어라. 왜 그렇게 공손해서? 그런데도 붓대를 쥔 우리 성인은 우리 공자는 어찌하여 놓아주고 추궁을 안 했나 말이죠. 한 번 인의 뜻을 두면 악이 없다고 했는데 내 이제야 진실로 그걸 알았네. 후세선 순종을 허물로 여겨 명기 위에 하늘을 거역하는데 다시금 난신적자 발을 붙이어 그들은 세자들을 불효라 하네. 난신적자들은 세자가 불효라고 하는데 그것이 벌써 후세에 나쁜 놈들이 그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계상에서 도피하고 찬탈 다투며
제 마음 깨끗하다 내세우나니 세자의 속마음을 뉘라서 알리 아득한 저 하늘만 쳐다볼 따름 심사가 산란하여 풀리질 않아 천년을 나홀로 방황을 하네. 이게 이제 그 시입니다. 한 분은 외삼촌 댁에서 기르던 자로라는 새가 자로새가 날아서 새집을 나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가 자꾸 멀리까지 날아가니까 그 붙잡아다가 날개에 깃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것을 본 하스는 마치 자신의 신세처럼 여겨져가지고 또 읊었습니다. 이게 좀 긴데요, 이게. 강에서 출생한 새가 있으니 날개가 보통 새와 다르군. 위에선 현악과 무리가 되고 아래에선 황곡의 뒤를 따르네. 깨끗한 데를 가려고 쪼고 마시며 물가를 의지하여 깃드는구려. 목욕 뒤엔 햇볕에 깃을 다듬고 멀리 서서 몸가짐을 바로 고치네. 마을 사람 돈벌이를 좋아하기로 잡아다 높은 집에 팔아넘기니 깃과 털은 반이나 꺾여버리 빠지고 먹이는 줄임배를 채우지 못해 진흙 속의 개미벌레 주워 먹으니 그 따위가 본성에 맞을 리 있나. 이 따금 하늘 향해 우러댈 때면 옛 짝들 소리 듣고 서로 안다네. 머리를 쳐들고도 날지 못하니 외로운 얽매임이 가엽다마다. 술상 옆을 나직이 맴돌아들어 귀 기울여 풍악 소리 듣기도 하네. 풀잎을 입에 물고 춤을 출 때는 자세가 어찌 그리 어젯도 한지 하루아침 억센 날개에 돋아났다가 한번 펼쳐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 기운 떨쳐 넓은 들로 나라만 가니 아이들이 뒤를 쫓아 다름질하네. 얼마를 못 가 도로 몰아들이니 또다시 그물 속의 신세 되어라. 깃털을 드문드문 잘라버리니 가련타 내 네 간들 어디로 가리. 제 몸을 제 뜻대로 못 갖는 서름 돌아보면 이었지 너만이겠나. 나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 그 새가 자기 신세죠. 뭐. 그래서 술로 막 그 답답한 심정을 이제 술로 푸는데요. 그 다음 장에 그 심정을 7페이지에 얼음과 숯불이 가슴 속에 엉켜 있으니 이야말로 술 아니면 어찌 견디리. 술 아니면 내가 어찌 이걸 견딜 수 있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시는요. 한창 때 해로 할 이 잃어버리고. 예. 그 세자를 잃었다는 거죠. 눈 어둡고 입 빠지고 머리 희었네. 묻혀 사니 봄, 가을 몇 번 이도냐. 오늘에도 오히려 죽지 못했소. 아, 이거 뭐 눈물 나는 시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 먹고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수양이 완전해지면 이제 정치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제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꿈이 너무 커버렸던 거죠. 인종대왕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그냥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 왜냐? 수기를 더 철저하게 해야죠. 수기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내가 하늘 되죠. 이 정도 좌절은 이제 초월해야죠. 이 정도가 아니지만 엄청난 좌절이지만 하늘 덜 됐지 않느냐. 내가 완전한 성인이 되고 하늘이 되면 또 더 큰 일이 또 있는데 이대로 내가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강력하게 나갔다가 강력하게 돌아오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죠. 엄청난 수양 철학에 몰입을 합니다. 철학과 정치 안 해도 돼. 진실로 오직 효도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효도하면 그게 정치인데 뭐. 내가 효도하고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뀌는 건데 꼭 정치한다고 나가야만 정치냐. 예. 내가 효도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효도하는 게 인간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가정을 아니나도 교화 이룬다. 가정 밖으로 안 가도 세상에 교화가 일어난다. 하스는 철저한 수양에 몰두했습니다.
하선은 당나라 학자 이고의 복성서를 자주 읽었고 복성부를 지었습니다. 그 당나라 말기에 이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고가 그 유학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유학의 이론으로 이제 다시 구성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 복성서입니다. 복성서. 예. 복성.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글입니다. 본성은 뭐냐? 이게 하늘과 하나인 본성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회복하면 내가 하늘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즐겨 읽었던 건데요. 복성서는 굉장히 뛰어난 책인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서 문제가 됐는데 왜 잘 안 읽느냐 하면 너무 불교하고 그 논리가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거는 너무 불교적이다 한마디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만 복성서는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금서처럼 했는데요. 제자들이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복성서에 그 이고의 복성서를 읽으면 그 왜 우리가 학문을 해야 되느냐.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하는 게 목적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은 부처되는 건데 부처된다는 것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성인되는 거라고요.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면 그게 성인이죠. 그래서 복성서라는 글을 썼는데 그 이 하선생은 그거를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온갖 가지 종류들이 태어날 적에 하느님 명해준 본성 받으니 천지의 마음과 다섯 윤리요 음양과 오행이 잘도 어울려 진실로 선뿐이요 섞임이 없어서 혼연히 진리 마음 녹아있도다. 본성 속에요. 그렇지만 막힘과 편벽함 있어 기질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빼어난 기운받아 신령하지만 그래도 지와 우의 차이가 있는 것 누를 벗고 가림이 열린다면 성인되는 그 길을 오르고 말고 요순처럼 본성대로 못한다지만 당무처럼 돌아오면 남음이 있네. 본성을 회복할 수는 있네. 배우고 묻고 생각하며 분별하여 날로 끊임없으면 복초가 되네. 본성을 회복하는 게 내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초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본성 지니면 나약함은 강해지고 어리석음이 밝아져 어찌 분수밖에 일에 애를 쓸 소용가 아는 것을 미루어 행하면 되지. 홀로 길이 우주를 생각하며 밝게 배워 정성스레 살기를 원해 그듭 말하노니 물은 극히 맑은데 진흙이 흐리게 하고 성은 극히 선한데 무력이 막아버리네. 흐린 것이 없어지면 맑은 것이 나오고 막혔던 게 뚫리면 착함 회복되나니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그 수양철학의 기본 그 내용입니다. 하선은 이 세상이 그대로 천국으로 보였다 이제. 예. 그 본성을 회복하니까 부처님 되면 이 세상이 불국토로 보이고요. 본성을 회복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어둠 속에 운행하는 묘한 한 섭리 소리 냄새 하나 없어 아득한 아득만 하네. 위로는 높고 둥근 곤륜을 뚫고 아래로는 두텁게 쌓여있는 땅 밑에까지 실제로 만조화의 원동력이며 진실로 만물의 큰 한 뿌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데 어느 한 물건인들 소외시키랴. 모두 하나다. 소외시킬 거 하나도 없다. 귀하도다 성인은 본성 다하여 그야말로 넓고 큰 하늘이로세. 기묘한 본연을 포함하면서 고요하고 전일한 마음과 하나 이미 한 마음 전일하여 걸림 없으니 갈라지는 게 없군요. 진실로 순수하여 둘이 아닌 걸 세상사 의지로이 바뀔지라도 대응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두루두루 응하여 모두 족하니 모든 곳이 어울려서 낙은이 되네. 천하가 제 아무리 넓다 하지만 모두가 내 한 몸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하스는 세상 이제 천국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소풍을 가고 이런 그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년 꽃 피고 달 뜨는 봄과 가을에 좋은 때와 아름다운 경치를 골라 대여섯 명의 동자와 갓선이를 데리고 숲속을 소유하며 읊조리고 노래하며 옛일을 말씀하셨는데 천명을 알고 즐기는 취향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후에서 바람 쐬고 실을 읊조리며 돌아오겠다고 한 정점의 취향과 같았다. 논의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뭐 한 자리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한 3년 안에 내가 나라를 확 바꾸겠습니다. 뭐 또 뭐 공서하는 또 좀 조금 줄여서 자꾸 난 바꾸겠다고 하는데 정점한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옷이 만들어지면 이제 갓쓴 사람 동자 몇 사람 데리고 기수에서 바람 쐬고 무구에서 바람 쐬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말을 했는데 공자가 네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왜 그렇게 세상은 두고 소풍이나 다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예. 세상이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엉망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이 되면 세상이 불국토인데 자기가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이 이대로 그냥 극락이죠. 이대로 천국이죠. 그러면 소풍 다니면 되는 거지.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공자한테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런 엉망인데 어떻게? 엉망인 사람이 자꾸 나서서 더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사람이 있으면 맑은 물이 솟아나오면 거기서요. 차츰차츰 맑아집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을 걱정해서 성급하게 뛰어들면 더 혼란해진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은 다 잘 돼 있어라고 보는 이런 그 뛰어난 성품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났으면 이제 괜찮죠. 세상은.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수련이 완성이 돼서요. 이제 그 완성된 사람의 품격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갖게 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천국 건설에 꿈이 있었는데 그럼 난 정치를 뭐 안 해도 되느냐? 뭐 안 해도 내가 더 뛰어나면 세상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천국을 한번 꾸며보자. 뭐, 이제, 세상을 바꾸진 않아도 우리 집을 한번 바꿀 수는 있잖아요. 천국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선은 공자처럼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돌아다니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노나라에서 뜻이 안 되면 위나라로 가고, 위나라에서 안 되면 송나라로 가고, 뭐 이게 되는데요. 조선에서 뭐 뜻이 안 된다고 일본으로 가서 뭐 활약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 시기. 중국에 가서 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다닐 방법이 없어서 조그만한 천국 체험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하스가 만든 천국 체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세원이라는 책이 단행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읽어본 분은 그 책 들고 소세원에 가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안 가고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세원에 얽힌 철학을 제가 써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 대나무가 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죠. 내 꼬인 마음도 이제 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따라서요. 그럼 여기 가면 여기 이제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요. 대봉대라고 써놓은 거죠. 대봉대. 봉황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내가 봉황이네, 그죠? 내가 봉황으로 생각하는 거죠. 봉황,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속세에서 찌들어가지고 온갖 그 욕을 다 먹고 이렇게 됐는데 오니까 봉황 대접을 받았습니다. 벌써 기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황 대접을 받으면 이제 안내자가 나와야죠. 그렇죠. 봉황인데. 이제 안내자가 안 보여요. 근데 안내자가 있습니다. 저 봉황대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 담이 있는데요. 보통 담은 못 들어오게 막는 담인데 이 담은 안내자입니다. 담 따라가면 돼, 그냥. 네. 희한하게, 기가 막히다고, 이거, 소시원에 가보시면. 그래서 담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애양단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햇빛을 사랑하는 단이야. 그러니까 속세에서 이, 정말, 뭡니까, 이, 온갖 모진 바람에 상처가 많은데, 여기서 쬐어라. 그럼 이제, 곧 담벼락에 애양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에다가 이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돌아서 이제 요 또랑이 있다고요. 불교에서 보면, 배를 타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또랑을 넘어가면 이건 극락이고, 이건 천국이고, 이건 이제 속세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원 같은 것도 이렇게 또랑을 건너가게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도 또랑이 있어서 이렇게 건넙니다. 그럼 여기에 집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월 땅이라고요. 재월 땅. 재월 땅인데, 재월 땅이 있고, 요거 지나가면 여기 낮은 쪽에 이제 광풍각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거는 물이 흐르는 쪽에 있습니다. 광풍재월인데, 보통. 주렴계의 광풍재월인데, 이건 주인이 있는 것을 재월 땅, 손님이 있는 것을 광풍각,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을 우대한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이 재월 땅에 벽면에 한자로 쭉 쓰는데, 그게 이 가스 선생이 시를 48편의 시를 써놨다고. 그 시가 놀랍습니다. 우린 그거 다 뭐가 한자가 있네 이러고 오고 마는데요. 하나하나고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시들인데요. 그래서 소시원의 그 48개를 다 제가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소정빙난 요 제목이 다 있습니다. 작은 정자의 난간에 기대어 뭐 이런 뜻인데요. 소세원 안에 있는 모든 경치는 하늘이 빚어 만든 천국의 모습이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흐뭇해진다. 천상의 소리 아롱아롱 귀에 들리고 근데 벌써 그런 천국의 냄새가 훅 납니다. 그 다음 시는 창문이 밝아도 근심 걱정 하나 없다. 물 바위에 으른거리는 하느님 얼굴. 마음을 가다듬고 위아래를 살펴보니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여기가 천국. 이게 무슨 소리냐.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여기가 천국. 요거는 다음 주에 율곡한테도 나옵니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는 여기가 천국이다. 그 솔개는 위에서 날고 물고기는 아래에서 나오는데 헤엄치니까 반대잖아요. 반대라는 것은 갈등 구조입니다. 저기는 위에 있고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물고기는 또 솔개한테 니만 하늘 날아다니냐 나도 좀 날아보자 이러면 또 성질나고요. 새는 또 저기 죄송하지만 이 시가 저기 조산소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못 옆에 솔개가 날고 물이 그거는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시는 워낙 유명합니다. 연못 현재 다 거의 그걸 이렇게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율곡에 이게 딱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인데, 그러니까 위아래, 뭐, 계급도 위아래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무슨, 이런 반대의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위에 있는 새가 위를 나는 게 솔개가 하늘에서 난다. 이건 인간이 그렇게 보는 거지. 솔개 아닙니다. 그죠? 솔개시, 그러면 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늘을 정말 잘 나네요. 그러면 그 지는 하늘 나는 건가요? 안 나는 건가요?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이거. 솔개도 아니지, 그냥. 그럼 새입니까? 새도 아닙니다. 그건 뭐야? 자연이죠, 그냥. 자연. 여기 바위 하나, 이것도 자연이고, 솔개도 자연이고, 뭐, 다 자연이죠. 이거 헤엄치는, 이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라고요, 이게. 물고기. 물고기 아닙니다. 이것도 자연이죠. 헤엄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연이라고요. 자연을 통해버리면, 자연이 진리죠. 진리를 깨뜨려버리면 이게 하나입니다. 위아래가 하나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갈등 구조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여기가 천국이다. 흐르는 시내 물에 돌이 씻겨 깨끗하다. 옹골짜기에 깔려있는 하나의 통반수입니다. 하얀 배 한 폭이 그 중간에 펼쳐있네. 비스듬한 저 벼랑도 하늘이 만든 작품이고. 천소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깎았다 이렇게. 외줄기 오솔길에 벗들이 늘어섰다. 오를수록 한가하고 마음 편하네. 속세사람 발자취가 아예 없으니 이끼의 빛깔조차 밟을수록 더욱 고와. 하고 한날 철철 흘러 떨어지는 힘. 용은 수대. 이게 제목만 해도요. 용은 찌을 용자, 우는 구름, 구름 찍는, 찢는 수대는 물레방아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보통 사람 이렇게 못 붙입니다. 그래서 그 소세원 앞에 가면, 그 저기, 국악 무슨 뭐, 거기에 있습니다. 국악 무슨 박물관인가 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못이 하나 있고, 연못가에 그 물레방아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용운소대라고, 용운수대라고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지? 좀 놀래가지고요. 구름 찢는 물레방아. 그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군가 지었겠죠, 거기. 저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선생이 지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나중에.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물을 돌리고 있어도 구름 찢는 하늘의 모습으로 본 거죠. 용운수대. 하고 한날 좔좔 흘러 떨어지는 힘, 구름을 찢고 찌어 천국을 연출하네. 하늘 자손이 짜서 만든 배틀 위 비단. 저구질 소리에 펼쳤다가 말렸다. 그 다음 시는 높은 매서 굴러 내린 조각 바위 돌. 뿌리 얽혀 서 있는 작은 소나무. 영원토록 온몸 가득 꽃을 피우고 몸을 낮춘 푸른 모습 하늘 되었네. 섬돌 따라 콸콸콸 물이 흐르고 다리가에 서 있는 소나무 둘. 옥이 나는 남전에는 일이 복잡해. 그 다툼 조용한 여기 미칠라. 그 다툼이 옥 시 속에서 막 그 돈 갖고 싸우죠. 옥이다 어쩌다 이런 그게 여기까지 파급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천국인데 이런 이야기죠. 하늘이 유인에게 주신 선물은 맑고도 서늘한 산골짜기 샘물. 유인은 자기 일을 말하는 거죠. 아래로 흐르는 자연 그대로 오리들 그 속에서 한가히 졸고 복사꽃 피는 덕에 봄 찾아왔네. 새벽 안개에 깔려있는 붉은 꽃잎들 희끔하고 어렴풋한 바위 골짜기 무릉의 계곡을 건너가는 듯. 하여간 시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바위 비탈에 뿌리 박은 늙은 등글이 비슬의 맑은 그늘 길게 뻗쳤네. 순임금의 밝은 태양 청고에 빛나 남녘 바람 지금도 불어오는 걸. 다정하게 감싸주는 푸른 잎 그늘 어젯밤 시냇가에 비가 내려서 가지새로 폭포가 여지러이 쏟아지네. 하얀 봉황들이 춤을 추나 봐. 손님이 찾아와서 살인문 두드리니 두어 마디 소리에 놀라 낮잠 있겠다. 관 붙잡고 관은 가시죠. 각 붙잡고 쫓아나가도 보이질 않아. 어? 어디 가버렸지? 말을 메고 개울가에 서 있었구나. 어, 반가운 사람. 개울가에 있네. 뭐 이런 시들인데요. 하선은 51세를 맞았습니다. 51세. 정월 14일에 몸이 불편하며 하여 약을 마시며 가족에게 내일은 보름이니
잔녀들에게 음식과 술을 갖추어 사당에 올리게 하라 고 당부했다. 다음날 병든 몸으로 일찍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정좌하여 제사 시간을 기다렸다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을사년 이후에 관작은 쓰지 말라. 을사년 이후에 관작은 을사년의 관작이 그 옥과 현감입니다. 그 이후에 벼슬은 쓰지 말라. 다음날 16일에 병이 위독해지자 자리를 바로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3월 대유일에 장성부 대맥동 원당산 아래 장사지냈다. 정말 그 처절하게, 처절하게 한평생을 사셨는데요. 그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철학에 꽃을 피운 그 사람 그 같은 시대에 그렇게 왕창 쏟아졌습니다. 퇴계, 남명, 하서 이렇게 거의 같은 시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율곡으로 넘어가죠. 뭐 율곡 천재 중에 천재 다 아시는 시험 치기만 하면 수석이고요. 그런 분이 이제 나타나서 하서도 퇴계나 남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제가 보니까요 시가 달라요. 하서 선생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명 퇴계 남명 하서 이 세 분은 성인 반열에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런데 경지가 아까 그 저 이 인종의 그림에 그 제시한 거 그것도 범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쓰라고 하면 그렇게 못 쓰죠. 이 소시안의 시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시 하나 인용하면 안 되겠냐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 그 무슨 전을 같은데 아마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 인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 뛰어난 분은 그 글과 시가 완전히 그 맛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게 있는데 하스생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스 일찍 돌아가셨죠. 20년 전. 예. 남명이나 20년 전. 그렇죠. 8살 어린데도 먼저 돌아가시고요. 예. 10몇 년을 먼저 돌아가시고 그 학술적인 저술이 거의 없습니다. 시만 남아 있어요. 시만.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뭐 이기설이 어쩌퉁 어떻다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데 뭐 워낙에 시가 뛰어나고 그래서 호남에 유일하게 저기 성균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인조대왕이 독살을 당해서 거기 스트레스 받고 예. 그 충격이 너무 네. 컸죠. 그러니까 뭐 인종대왕을 너무 좋아하면 너무 좋은 사람한테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도 행복하겠다. 이 정도까지 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나게 컸죠. 소서원이 그러니까 하서 그 시절에도 있었던 그 정원입니까요? 소서원이? 하서 동서가 사돈이 양삼보라고 있었는데요. 사돈입니다. 사돈이고 그 양삼보 아들이 하서의 사위입니다. 사위고 자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인데 그 양삼보가 별장을 지었어 거기에. 그게 소세원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꾸미고 시를 써서 달고 한 건 다 하서죠. 예, 그러니까 그 양삼보의 그 별장에다가 하서가 천국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분 그 양삼보 후손한테서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소송하겠다고 막. 거기 저 우리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왜? 아니 그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그 별장인데 하스생이 지은 것처럼 글이 됐다 이거예요.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돈이 지은 그 별장에 천국에 옷을 입혔다 이렇게 썼는데 양삼보 이야기는 많이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스 별장인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양재혁인가 하는 사람인데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해설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시원에. 그 사람은 저를 만나려고요. 누가 가기만 하면 이동 교수는 안 왔어. 맨날 그랬다는데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만난 적이, 책을 쓰기 전에는 만났지만 그 사람은 그건 모르고, 소시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대금 원장현이라고 대금 연주자인데, 그 사람은 하서, 참, 저, 거기, 소시원이라는 제목의 대금 곡을 썼는데요. 연락이 와가지고, 식사 같이 한 적도 있고, 그 사진을 또 거기서 계속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진을 제 소시원이라는 책에다가 또 사진을 쭉 올려놨죠. 그래서 같이 셋이 올려서 술 마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양산부라는 분도 예? 네, 양산부로 예, 예. 소시원 세우신 분도 박창환 그 벼슬을 갔다 다시 마신 분도 벼슬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광조 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도 한이 좀 있죠. 그 지역에 정자가 많더라고요. 유명한 거기 정자도 제가 다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자 가장 좋은 거기에 대나무에 거기에 야 우리 시에 거기에는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록은 말이죠. 그 지역에 중록은. 근데 그 소세훈 책에 이제 그 천국 체험하고 나와서 돌아볼 곳이 시경정, 환벽당, 송강정 그거를 제가 다 썼어요. 그 송강정은 거기 가면 이제 송강의 삼위인곡 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연예시는 그보다 뛰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그 삼위인곡이라는 게. 그래서 책의 끝이 이제 삼위인곡으로 끝냈는데요. 그 소시원이라는 책. 하여간 그거 보면 그 소시원을 중심으로 그 일대가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장소예요. 아주 그건 뭐. 보배 중에 보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주에 유곡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